자, 다음 섹터 이동합시다. 자, 첫 번째는 졸타닌 통치구요. 두 번째는 엔지 통치구요. 네, 엔지 갑시다. 엔지가 착하니까. 자, 그리고 마리아. 네, 이동할 때마다 체력 회복하고 있구요. 우리는 위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이동하면서 체력 회복하는 걸로. 디스트에서 바로 있는데 밑에 올라가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스킬 37. 오케이. 드론, 격추용 드론이 있네. 오. 드론 격추하는 드론 또 있네요. 와우. 드론 11. 좋았어. 디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방금서 난이 정거장에 오느라 초원석 도약의 마지막 연료 사용했다고. 연료 달라는 거지. 그 연방의 버머거든요. 열려주자. 오케이, 보상으로 스크랩 37개. 상점 근처에 있나요? 상점이 없으니까 업을 좀 할까? 무기실 업만 조금 해주면 될것 같은데. 프렉 쓸수 있는 35. 이거 아직 모자르네요. 35에 네, 한 85에 전력 두 개니까 한130 이상 필요하거든요. 이건 지금 좀 힘들고. 지금은 회피율을 좀 올려야 될까? 회피 15%밖에 안 되니까. 회피율. 스크랩이 왜안 모이는데? 도전 과제가 100 얼마인가요? 600 스크랩 소지. 600 스크랩. 회피를 올리긴 해야 되는데. 600 스크랩이라. 자, 우선 그냥 한번 더 이동을 해보자. 네. 아기다 똥 됐는데, 아기다 큰일 나는데. 당신 썰번 기사로 무장한 채 순간 이제 이동해오자. 근처에 있던 엔지의 한 손이 그 즉시 항복 교신을 요건 받아들이는 게 낫죠? 오케이. 요건 뭐, 모른 척하고 받으면 되죠. 저번에 이거 밝혀봤자 별 의미 없더라고. 자,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에 갈수 있는데, 밑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 반란군 올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면. 무기와 엔진을 완전 무장한 멘티스 함선이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민간 함선 돕는다. 오케이, 별로 안 센데? 민간인 요격기. 돕는다. 텔레포트 있네요. 무기신 있는데 별로 안 세고. 폭탄인 것 같은데? 드론 폭탄? 자, 그러면은, 연상 레이저를, 무기실 때려주고, 유언 스터너도 무기실 때려주자. 네, 들어왔는데, 멘티스 보내자. 오, 되게 센데? 자, 산소 빼자, 산소 빼자. 산소를 빼자. 죽이자. 오, 이거 부서졌네요. 빼자. 문 고치고요. 산소 빼자. 오, 죽는다. 됐다. 오, 산소 없어도 되죠. 고치자. 아이템 못 부셨나? 아, 위무실 없으니까 짜증나긴 하다. 오, 또 들어왔어. 인간. 괜찮아, 인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았어. 엔지도 잡았어. 됐어. 오케이. 124 스크랩. 상점 있다. 올라가죠? 교단용 미끼, 은폐장 팔고, 정신 지배 장비. 버스 레저 2! 끝났네요. 오케이. 버스 레저 2를 파네요. 그럼 우리는 많은 장비는 다 필요 없죠. 팔아버리고. 버스 레저 2. 구매. 버스 레저 2를.
전력 12, 전력 2 들어가고 장전 2, 발사 3발. 이온 스터너가 필요할까? 전력량 1밖에 안 들어가니까 나쁘지 않고. 이게 무기 거의 최종인 것 같아요. 예, 프레그로 실드 없애고, 버스터도 날리고, 이온우 때리고, 요렇게, 요렇게. 총 2, 2, 6, 7 정도, 전력 7 정도 필요하거든요. 전력 7 정도 필요한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오케이. 요 정도면 딱 되네, 장비가.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정신지배장치? 퀘스트가 뭐였지? 정신지배장치랑 예비 배터리. 요걸 다 사면 되거든요? 예비 배터리. 이게 비상용 배터리가 예비 배터리인 것 같아요. 35에 정신지배장치. 다 사면 110이네, 딱. 그러면은, 은폐장도 필요하잖아. 정신지배. 이게 나쁘지 않은데? 적 승무원을 잠시 아군으로 만듭니다. 나쁘지 않아. 예비는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고, 정신지배장치 75. 네, 정신지배장치 하나 사자. 전력이 필요한가요? 몇개 필요하지? 하나 사야 되나, 전력도? 이렇게. 버스를 2에 이온 스터너 이 상태로 해놓고, 오케이. 요거 바로 발동시키면 바로 뺄수 있을 것 같네요. 됐네. 그러면은 실드 좀 늘리고 은폐장. 아, 돈이 많이 모자르다. 그러면은, 아, 올라가면은 안 되죠. 상점 한번 더 갑시다. 딱히 할건 없는데. 오케이. 위드실드 파네. 근데 이거 위드시 장착하면은 공간이 없을 텐데. 위드실 장착하면 위드시 여기 달리려나? 아니면 이거 부활시키는 거 없어지고 달리려나? 승무원도 파는데 돈이 없어요. 점프. 바로 탈출하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돌아가지고 들어가죠. 당신은 인구가 많은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한 상인 용병을 구하는 방송을 대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답하자. 좋군. 난한 명도 응답하지 않으면 어쩌다 걱정했소. 드론 부품을 정거장에 배달해 달래네. 드론 5개 줬고. 바로 옆이네. 땡큐네. 설마 공격받지는 않겠지? 배달했는데. 뭐지? 당신이 정거장에 도착했고 그들은 즉시 당신을 응답합니다. 뭐야? 거참 5대도 걸렸고 바로 옆에서 왔는데? 이제 그 부품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도 없어. 그러니 약속한 값을 줄순 없지. 이거 받고 그걸 우리에게 넘기시오. 드론 5개 뺏기고 스크랩 29개. 정신지배장치. 상인에게 치사하게 굽는 점을 지적한다. 내가 좀 치사했군. 더 줬네. 46개. 오케이. 그러면은 프렉 올리려면 2개. 아직 모자라요. 회피율을 좀 올립시다. 회피율. 회피율을 한 개만 더. 그리고 바로 탈출하지 말고요. 한턴 이동하면 여기까지 올것 같으니까 다음 턴에 탈출할 수 있어요. 한턴더 가자. 오케이. 연료 공급하는 정거장. 12개 스크랩으로 연료 사는 거. 싸긴 한것 같은데. 싸자. 어차피 다음에 사자. 다음에 어차피 또쓸수 있으니까. 떠디로 파는 것 같아. 당신 우연히 큰 교역 정거장에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접근하자마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함선에 경보 발령됩니다. 연방의 동조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반란군에 맞선 모든 녀석들은 엄벌을 받을 것이다.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유용하게 쓰이네. 파란색 띠지가 많은데요? 아는 새 의견을 고친다. 상점 아이프도 파네요, 또. 별로 살건 없는데요? 이형스턴 팔까? 17. 17 별로 안 되죠? 근데 그냥 바로 이동합시다. 다음 섹터로요.